사실 내일부터 중환자실을 제가 돌게 돼요.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섭잖아요. 막 솔직히 조금 쫄리긴 한데 그래도 언제 해보겠어요. 내과 의사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뭐 내과 의사니까. 그래서 내일 중환자실 가기 전에 경건한 저만의 의식으로 지금 이제 KFC 가서 좀 치킨을 먹고 뭐좀 하다가 잘까 합니다. 뭐 먹고 죽은 귀신데 까도 좋은데. 의사가 먹으면은 환자도 좀 살지 않겠어요? 그거는 뭐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치킨 먹으러 가기 전에 비타민 D는 먹어야지. 이거 먹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. 지금 먹는 비타민 D는 보이죠? 나, 내 얼굴 약간 비타민 D만 할지도? 비타민 D보다는 제 얼굴이 크네요. 이게 좀 딱딱해. 맛있는 딱딱해가지고요. 다음번에 좀 다른 걸 먹어보려고. 저번에 제가 엄마 사드린 거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거 먹으려고. 딱딱해. 이빨 떡? 치실 써야 돼요. 치실 쓰시죠? 그거 써야 됩니다, 여러분. 치과 의사 형한테 한 말 들었어요. 금 닥터 쌤, 그 치실 웬만하면 써! 이러더라고. 이거 두 개다 이제 제 레지던트 다른 병원을 하고 있는 레지던트 친구가 봤던 책이에요. 그래서 어제 보면 가져가겠네. 중환자실 들어가니까 맨몸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. 우리가 싸우러 맞짱 까러 가는데 맨몸으로 갈수 없잖아. 아닌가? 여러분들은 싸움 좀 합니까? 전 싸움 되게 못하거든요. 맨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. 맨몸으로 못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? 보통 이제 너 누구 형 아나? 그형 알아? 그 형은? 그 형은? 이렇게 뭔가 어떤 형 아니? 인맥 자랑하잖아. 그런 것처럼 지식이 너 기계학이 알아? 너 대사성 알칼리증 치료 방법 알아? 너 산염기 알아? 부산의 마동석 형님, 광주의 금닥터 형님 알아? 이런 것처럼 저한테는 책 알아?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. 저도 사실 MBTI가 참 P인 게 미리미리 공부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. 당장 내일 근무인데 이제서야 공부하고 있는 거지. 뭐 그전에도 물론 공부를 안한건 아닙니다만 다른 파트를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더 놓치게 됐고요. 요약이란요, 여러분.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. 너무 좋아. 의사 너무 행복합니다.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몰라요. 여러분들이 모든 전공이 마찬가지겠지만 의사 하면 평생 공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주 평생 공부하기 좋은 과예요. 뭐가 제일 좋아요? 의사하면서 하면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.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사람 살리는 일 해보겠어요? 못 해보겠죠.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. 근데 사실 근데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서 남자가 태어나서 이러면 또 비하 발언? 아무튼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 살려는 못 보지만 제가 어떻게 사람 살리겠습니까? 근데 사람 살리는 이 이제 대단하신 우리 형님들한테 손을 조금 빌려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뭔가 좀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? 이래놓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당장 내일 중환자실 출근했는데 제가 굉장히 의학적 지식이 딸린다. 그럼 저는 우리 거의 이제 쇼미더머니 2차 합격처럼 과장님들이 저한테 더 이상 금닥터너 선생님은 더 이상 의학적 판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.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Damn.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,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쟤는 또 중환자실을 돌고 있는데요. 좋아요, 중환자실 재밌어요.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또 유명한 환피거든요. 환피. 환피가 뭐냐? 환자를 피한다 이겁니다. 환자 피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. 의사가 환자 피하면 케이스를 어디서 배워?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케이스가 적다고 해서 중요한 걸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.
케이스가 적다고 해서 중요한 걸 배우는 게 안 배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. 그러면은 뭔 소리냐? 너무 환자가 많으면 또 뭐랄까 좀 제대로 된 배움이 없어요. 그냥 띡 하고 복붙, 처방 복붙. 어 맞다 이거 수정하라 그랬는데 아 이따 하지. 왜냐면 환자 너무 많으니까 환자를 가지고 깊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. 여유도 없고 체력도 없고. 근데 이제 환자 케이스가 좀 적당히 있으면 좀 환자 분석도 하고 그러는 거죠. 약간 제가 했던 말이랑 약간 반대되는데 예전에 지금 그랬잖아요. 수학 공부 같은 거 할 때 일단 양을 늘려라. 그래야 늘어난다. 공부 실력이 늘어난다.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수학이고 수학 공부만 해야 돼. 이번에 수학 5등급이 뭐 30몇 점이라며? 정신 체리! 과속 방지 턱입니다. 내일 축구 하나요? 내일이죠? 토요일날. 토요일이에요? 토요일날 12시. 아 그래요? 오늘은 일본 한대요. 오늘 일본 한대요? 12시는 이제 다 됐대. 오션대는 이제 다 끝나고. 아 그래요? 그전에는 예술년 하느라고 막 일찌감치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했는데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. 좋아요. 축구 사랑하시. 그러니까 나보다 저희가 축구를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. 밤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끌리니까. 아, 그래. 자 이제 이렇게 볶아요. 네, 볶아주세요. 지금 웬만하면 저희 병원 욕 안 하는데 우리 병원은 정말 실력도 너무 좋고 다 환자 케어도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대단한 병원이거든요. 솔직히 대한민국 손꼽히는 심장 전문 병원인데 밥이 맛이 없어요. 밥이 맛이 없어. 너무 맛없어. 그래서 이 오늘은 대한민국이랑 포르투갈이랑 하는 마지막 날인데 월드컵 마지막 날은 아니죠. 16강 마지막 날인데 당직입니다. 36시간 아니 오늘 짧아요. 오늘은 고작 몇 시간이지? 오늘은 한 30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드니까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영랑 핫도그를 먹으러 왔습니다. 좀 테이크아웃 해놓고 지금 잠깐 틈날 때 밖으로 나와야 돼요. 왜냐면은 당직하면 아예 못 나오거든요. 내가 나가면 안 되겠죠? 감자 핫도그 하나랑요 모짜렐라 핫도그 하나 주세요. 안녕
맛있겠죠? 미안, 자기적인 말 들었어? 너무 너무 자기적인 말 들었어? 오예, 매점 안 들어왔다. 항상 저희 부천 로맨티스트 1년차 와이프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팬서비스까지.